이것은 태양의 빛 에너지인데 그 빛 에너지 중에서도 물론 식물과 조류의 경우에 오직 가시광선만 광합성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세균의 경우에는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파장은 빨강색 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그리고 진동수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작아진다. 에너지는 이 식을 우열하는 건 아닙니다만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 그래서 람다는 파장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요 높은 부분들을 마루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쓸 수 있고 H는 플랑크 상수 일정한 값이죠. C 빛의 속도 역시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 식을 변형시켜보면 H μ라고 있고요. μ는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떠느냐,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작아지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커다란 호수, 특히 이제 바다에서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투과율은 물에서의 투과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작아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강색 빛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파랑색 없으니까 그냥 요 흰색으로 나타낼게요. 청색이나 녹색은 깊이 들어간다. 육상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녹색을 흡수해서가 아니라 반사해서 녹색을 반사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에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광합성에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띠는 색깔과 반대되는 색깔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 자기가 띠는 색깔과 반대되는 색깔이라는 얘기는 보색이라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색깔의 경우에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빛이니까 빛에서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을 보색이라고 하죠. 지금 녀석은 청색 내지는 녹색입니다. 자, 그러면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청색과 반대되는 색깔을 띠는 홍조류가 분포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도 청색광이 오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 있겠죠. 홍조류. 그리고 요 해수면 근처에는